저희 회사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참석이고요.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참석한 거는 이번 처음이었습니다. 예전에 원래 CES는 소위 말해서 컨슈머, C가 컨슈머였고 이제 가전 전자 쇼였습니다. 소비자 가전 전자 쇼여서 소비재 전자기기들이 많이 이제 다뤄지던 곳이었는데 이제 그 트렌드들이 계속 진화 발전하면서 첨단 기술을 제일 먼저 쇼잉하는 그런 세계 최대의 박람회로 발전하게 됐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또 원격 의료가 큰 트렌드가 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공식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이 이제 존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. 실제로 저희가 아마 그 디지털 헬스케어 존에서는 가장 방문객들이 많고 정말 호황이었던 부스였을 겁니다. 약 4일간 800여 명의 방문객들이 왔다 가셨고요. 그리고 한 250여 건의 이제 뇌 스캔을 현장에서 시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분석 리포트들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고 계시고 사실 이제 그 국내외 많은 언론사에도 저희가 노출이 됐고요.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로서 저희 아이메디슨이 이제 많이 다뤄졌었고요. 해외 쪽에서도 뭐 로이터통신이라든지 여러 매체에서도 취재를 하고 갔습니다. 또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에서 오셨어요. 뭐 미국의 뇌전증을 전문하는 이제 의사 그룹도 오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서도 많이 오시고 국내 많은 대기업들 또 투자사들도 오셨고 또 유럽, 뭐 남미, 일본 많은 곳에서 이제 방문하셨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레드불스 같은 스포츠 음료. 단순히 이제 레드불스가 스포츠 음료를 만드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스포츠 산업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저희 장비를 꼭 설치해가지고 이제 운동에 따르는 어떤 이제 정신 건강의 그런 변화라든지 퍼포먼스의 변화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뭐 우리 장비를 이제 도입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의 반응들이고요. 미군 또 FBI 이런 데서도 이제 와서 또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은 내가 또 다치기도 하고 근데 내가 다치는 것들이 사실은 일반 MRI나 이런 거 잘 안 나타나거든요. 근데 뇌파에서는 굉장히 잘 분석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근적에선 LED 테라피가 이제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보였고 이제 유럽 EU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이제 뇌가 그 이 컨소시엄과 거기서 아주 장기적인 그 이 뇌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그 코호트 연구를 이제 구성하는 데서도 이제 뇌파를 좀 측정할 계획이 있는데 저희 장비를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일단 저희 장비를 직접 현지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침 저희가 이 CS 끝나고 나서 캐나다 몬트리올, 퀘벡주 몬트리올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연구 협약 MOU를 맺고 왔는데 앞으로 이제 한 넉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실제 몬트리올의 각 사이트에서 저희 장비를 통해서 실제 측정도 하고 시연도 하는 그런 이제 실증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그렇죠. 사실은 이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, 한국의 투자자나 이제 메이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전 세계를 리드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장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지금 아직까지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. 근데 반해서 이제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이런 그런 전문 학회 또 꾸준히 나가고 작년 11월 달에도 세계 뇌과학 학회도 나갔었고 올해 이제 CES에 나가면서 거기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저희 기술에 대한 이제 반응들을 저희는 정말 몸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기술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 직원들이 좀 더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글로벌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그런 기술과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이제 모티베이션도 됐던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그동안 이 정신건강과 관련한 이 미충족 수요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이번 CS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
치료되지 않았던 영역들의 문제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의 많은 기대감을 받았습니다. 이제 올해 이 쿼터, 2분기 중에 저희 차세대 모델을 이제 상용화해서 시장에 런칭할 예정인데요. 지금 이제 출시된 이 제품이 이제 의료기기로서 좀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을 할 예정이라면은 이제 차세대 버전은 이제 일반 소비자 그리고 홈케어 용도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전시장에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. 아직 저희 제품과 기술이 완전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진화 발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. 이제 이런 미충족 수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더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적시에 더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